종특 인생 종신. 이번엔 종안 집중. 드리블님 반갑습니다. 근데 저렇게 저주 많이 받고 그냥 아니다 이번 시드에서는 카드를 많이 못 집는구나. 그러면 종은 안 되겠다. 예, 사신 집었으면은 모르는 거였는데 1도 요구하면은 구체설로 생겨요. 아니면 사신 짚고 종 짚을까? 아 그건 좀.. 아 이거 옆에 가려고 했는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장면. 어? 실수한 줄 알았네. 이번 수호자도 가시에 죽을 것인가. 박세기를 할까? 노움 발명가님 반갑습니다. 와 노움 발명가. 아 잘못 올렸어. 일단 엘리트는 잡아야겠죠? 중괄호 안 유명한 스트리머 아니란 말이야. 빅 스트리머란 말이야. 어 인정. 아니 스몰 스트리머 맞는데요. 아이 케밥님 후원 감사합니다. 빅빅빅빅빅 하고 편지칼 얼얼 얘도 이걸로 잡아야 되는데. 쾌감님 관로 감사합니다. 빅빅빅 포부가 크죠. 펜터그래프. 아 진짜 마름새 쓸까? 쓰자. 오직 마름새만. 또 18가시의 수호자가 희생될 것입니다.
마름세덱. 도둠치다가 아까시 질렸죠. 뭐야 이건 또. 편지 칼 먹어라. 모래시계 너무 좋고. 펜촉으로 분열시켜야 되는데 이거 되나? 되는구나. 안전하게 가자. 피격을 하네요. 역시 고개를 집었어야 했나? 아까 피격 안 했는데 고개 때문에 피격 안 했는데 이번에는 처분! 사신! 아니 또 그걸 하자고요? 이번엔 도미세로 간다. 재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크크크. 졸렬하면 돈이 된다. 근데 쟤는 별로 안 때린 애잖아. 주판이 덱 섞을 때마다 6방어일걸요? 6방어 맞나? 종은 기억할 것입니다. 아니 종이 기억해봤자 뭐하게요. 나도 기억할 것입니다. 과도지 않겠어요. 아직 안 나온 거 아닌가? 금강저 여기서 또 트랩을? 마름쇠 편한. 이게 마름쇠다. 하하. 상점을 저기 위에 있는 곳 갈 건데 여기를 갈지 말지. 아 도갈 먹었으니까 여기 가자. 도갈 없으면은 상점 안 갔을 텐데. 아니 쓰레기 게임.
흐릿한 마름새면은 개꿀. 극한 존버 레고 덱. 심호흡 넣으면은 드로우도 끝장나겠는데? 아 잠깐만. 주판. 심호흡 주판인데 역시. 근데 주판 살걸. 힙보다는 주판이 훨씬 나았을 것 같네요. 이거 일 돌아서 안 돼. 심호흡이나 돌리면서 편직할 살인마. 마름새 흐릿한 편직할 극한 존버덱. 근데 뭐 학도 좋으니까 200 1티어다. 근데 매턴 18댐 들어올 것 같으면은 화상도 괜찮지 않... 아 저거는 안 되겠다. 그 사일런트랑 똑같이 생기네. 걔는 가시 데미지 무시하니까. 뭐 근데 그 전에 유물이 괜찮은 게 나오겠죠? 유물발로 버텨야지. 다시는 마름새를 무시하지 마라. 아, 쟤는 안 때리니까 데미지를 못 주네. 날 때려봐라.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거나. 아무튼 엘리트를 잡아야 카드가 나오니까. 아니! 주판으로 극한의 방어도 얻을 수 있는 각이었는데. 편직할 쓸 거였는데 골고루 때릴 걸 그랬다. 마름새 딜 장난 아닌데요? 와이고 붕대까지 감사합니다. 아이드로스. 이제 걔도 나오면은 더볼 것도 없을 것 같고. 아니 저거 편지칼 언제 나와? 아 편지칼이 아니라 마름새 한장 남은 게안 나오네. 편지칼 살인마. 궤도 나오면은 궤도랑 심호흡 계속 돌리면서 끝없는 백돌림이 될 텐데. 쓴맛을 보여줘라. 과호흡 덱.
맥독은 필요 없고. 판과 힉 중에 뭐가 나았을까? 어느 거여도 상관이 없었을려나? 근데 대갑축하고 싶어도 제거를 못해요. 이거 쓸모가 없어. 카드 제거가 안 돼. 주판이 낫겠죠? 좀 팍팍 때려가. 아니, 왜 탐색이 강화돼? 아, 다른 건 강화가 돼 있나? 수비 강화되는 게더 좋은데. 드로우 보션 없나, 이런. 아니, 여기서 맞는다고? 아깝네요. 심호 반개만 나왔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탐색 한 장만 나왔어도 심호 가져와서 이렇게까지 안 맞았을 텐데. 쿰척쿰척, 쉬익쉬익. 과호흡댁. 한장 실수했네. 판도라 집으면 큰일 나요. 아, 뭐 저거 유두갈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무검 필요 없겠지. 축전기, 연금, 신경독. 어둠의 족쇄. 딱히 쓸게 없네요. 돈 있으면 연금 사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니, 축전기 좋다는 건 뭐야. 아니, 얼른 하이. 이거 언제 잡지? 일단 흐릿한 스택을 계속 쌓으면서. 뭐야 이거 핸드. 핸드가 대단하군요. 흐릿함 안 쌓이면 안 되는데. 흐릿함 방어도가 좀 쌓여야. 사형 선고 버틸라면은.
동동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서순. 제발 약화 천장 약화 나왔다. 반사됨 68일. 그것도 무기라고 하는 것이냐. 사형 선고. 극한의 레고덱 구슬주머니. 악몽콜 악몽시모 악몽 쓰면은 큰일 날 텐데. 악몽 썼다가 덱 터지고 길거리에 나앉음. 난 스트리머다. 어? 태양계의 모형각인데 이거? 재활용 재귀 전문성 나왔다. 전기역학? 불조약? 잠깐만 불... 재활용이랑 전문성이랑 뽑으면 될것 같은데. 재활용 전문성 뽑고 불조약은 넘길까? 아, 불조약도 넣을까? 일단 전문성은 넣어야 돼. 전문성은 일단 필수로 넣고 재활용을 넣을지 불조약을 넣을지. 불조약만 넣으면 코스 딸리겠죠. 그러면 재활용만 넣자. 불조약도 넣어야 드로우 안 딸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딜할 거 마름새밖에 없는데 괜찮은가? 악몽이 있으면은 딜이 모자라진 않을 텐데. 전기역학 사실 악몽 있으면은 딜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악몽 마름새 하면 되니까. 제귀사도 지금 구체 없어요. 넣으려면 역학도 같이 넣어야지. 아, 역학 넣어놓을까? 역학 넣고 그러면 제기도 넣어놓을까? 조각 못 넣을까? 역학만 있어도 제귀 안 넣어도 딜 챙길 수 있지 않나? 역학 재활용 밥도 되고. 덱 38장 됐어. 칼날 여왕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물음표를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차피 다섯 개밖에 안 돼. 엘리트 하나에 물음표 다섯 개가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똑같네. 캐릭은 짐가 어서요.
복수 뭐였지? 아, 까마귀야. 아씨. 파워카드 많은 거 귀신같이 눈치채고 왔네. 어, 아싸. 좋아요. 악몽 탐색이요? 아이, 재활용 잡혔다. 베타 기다려봐요. 일단 이거 하고요. 타격을 지우기만 해도 그 덱은 성공한 거예요. 일단 타격을 지우세요. 아시겠죠? 어차피 편지 칼로 잡으면 돼. 역학 넣기는 잘. 오, 해시계다. 끝났다. 와, 끝났다. 킹시계. 잠깐만, 심호흡 쓰면은 저게 안 오지. 가방이나 감시병도 괜찮겠는데? 이제 고스트 넘친다. 넘치는 고스트. 후회받을까? 감시병뿔 원래 3코 줘요. 죽어라 타격놈. 아, 부적이 막았구나. 아씨. 아, 부적 나쁜놈. 부적색. 일단 해시계 때문에 덱만 돌려도 코스트는 안 마르고. 해시계 나온 시점에서 끝났어.
불 조약 두개 가져오고. 암튼 내 턴이. 시모 악몽 할 거야? 악몽 시모? 잠깐만, 이거 탐색으로 전문성이랑 시모 가져오고 악몽 시모, 악몽 시모. 아, 물론 다음 턴은 안 올 예정이지만. 이거 타격이라도 남겨놔야겠는데? 타격으로 질려야겠다. 보스 핑핑이었으면 겁나 짜증났겠다. 몸박 넣으면은 빨리 끝나서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몸박 넣으면은 덱 말릴 위험이. 덱 말릴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넣고 가자. 이렇게 유물 쭉 얻고 가면 될것 같은데. 물음표에서 점수 노려볼 만한 거 있나? 부적 때문에 저주 점수도 못 받고 일반 몹 잡는 게 점수 더 나오겠네요. 역학 어디 갔어? 광기도 점수는 안 주지 않나요? 아니 핸드가 왜 이래? 역학관. 몸방 넣어서 약간 덱 말릴 위험은 더 늘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몸박을 넣는 편이 더 빨리 끝날 것 같네요. 염주 킹기 가탁 어디 갔냐? 파워카드 써서 비우고 무한으로 돌리는 게 낫겠죠. 보스 턴 안 올 예정. 아, 태워도 되긴 하겠네요. 보스에서는 악몽 시모 해야죠. 드로우 이렇게 막히면은 높이가 못할 텐데. 에, 몸박을 급하게 넣은 잘못이지.
몸박 없어도 끝나는 건데. 물론 불 보면은 대각축 더 해야죠. 타격 지우고. 근데 아마 보스전 모양새가 이 모양새가 될 거예요. 계속 대각축 하면서 몸빡치고. 고개까지 나왔네. 그러면은 고개까지 쓰면은 드로 말을 잃었겠네. 고개도 쓰고 하이모도 써도 될 것 같은데. 50장 채워서 50장 점수나 먹을까? 전천? 돈 되면 전천이 낫겠네요. 광기 하위모? 고개 하위모? 고개 광기 하위모? 광기 이거 드로 말려서 별로일 것 같은데. 이대로 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요. 하위모도 필요 없고. 아 맞다. 50장 보너스 때문에 지금 집으려고 하는 거지. 50장 보너스 때문에.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유령 넘나 귀여운 것. 이제 드로 챙겨서 안 말릴 것 같은데? 이제 드로가 말리는 게 아니라 딜카드가 늦게 나오고. 넘치는 드로. 아 이거 주판 샀으면 개꿀인데. 아 어찌든 다 지난 이야기고. 주판에 대한 미련. 차세트까지 완벽하군. 한 장 지워도 되죠. 50장 되니까. 김태호님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역학은 쓰고 마름쇠는 태우자. 마름쇠까지 쓸 필요는 없겠지. 아씨. 아 드로우만 너무 많은데. 안 돼.
아 맞다, 악몽 15배래인데 지금 하자. 악몽과 기도 한번 할까? 악광기 써야 되는데. 와, 미쳤다. 덱 파워 너무 세서 할 말이 없네. 파워 파나다다다다다워. 아유, 광호흡 덱. 그만 돌리고 잡을까? 아 근데 오버킬 점수 얻어야 되니까. 아직 오버킬 점수가 남아있다. 오버킬이 300인가? 오버킬이 얼마였죠? 100인가? 오버킬 점수 얼마지? 100이요? 아니, 점수가 왜 이 모양이죠? 뭐야, 왜 완벽함. 아니, 칼날려왕 만났는데 왜안 돼요? 케밥님, 안녕히 주무세요. 왜 칼날려왕 안 쳐주지? 오버킬. 아, 한 번에 99 피해 주면 되는구나. 이거 전에도 안 되던데. 1층에 수호자 만났는데. 전에도 한번안 되고, 안 되던디. 암튼.